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함께 마지막 절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예배와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에 저도 잘 헷갈리는 그 시리즈죠.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시리즈로 저희가 설교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엘로힘 이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누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또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이 엘로힘이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대해서 설교하라면 얼마나 할 말이, 행여나 반대로 얼마나 할 말이 없을까 있을까 걱정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제가 힘을 쓰며 준비를 한 말씀 참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엘로힘에 대해서 그 원어적인 정의를 여러분께 드리면 아마 쉽게 엘로힘에 대한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간곡히 갈망하는 이 시간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끝내면 얼마나 허무하고 나가는 길에 저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어떤 본문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 4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잠깐 시간을 드려 엘로힘 이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 원어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강함, 신적인 존재 혹은 위대하다는 뜻으로 strong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꼭 신이 아니라도 왕이나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고대 시대 때 사용했던 단어이죠. 그 어원은 그러나 이것은 엘로아의 이제 복수형으로,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엘로힘은 엘로아라는 복수형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데 엘로힘이 만약에 복수 형태라면은 제가 직역을 한다면 신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 신을 호칭할 때 신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복수형으로 사용했을까? 그건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의 장엄함, 장엄 복수라고 사용합니다. 그의 장엄함이 참 위대하고 정말 그 위대함이 넘쳐나서 그를 이제 복수 형태로 그를 칭하는 것을 이제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여러 신들이라고 원어에서 표현할 때에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제가 이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제 뭐 세 가지 인격의 세 명의 인격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복성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아마 저희 오늘 6시간이나 7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길로 가보면 우선 그 장엄함의 위대함 속에서 표현하는 복수 형태에서 제가 우선 정의를 마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 우리가 오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엘로힘 하나님은 무엇인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적인 엘로힘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아 엘로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구나 하고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의 원의 정의에 있어 설명하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주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지능과 지식을 위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이 복수 형태의 엘로힘이 도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문맥과 문장과 그 이 책이라도 예를 들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신명기 책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의로서 끝날 수 없는 엘로힘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쓰여집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했을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근데 더 나아가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이었냐? 창세 때 하나님의 그 형태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낮춰져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우리가 모두 얘기하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삭에게 있어도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주일날 권혜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렇다면은 야곱 또한 그 이름 정체문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제발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스라엘로. 사람과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축복하며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이름 몰라요. 만약에 이 현장에 우리가 야곱과 함께 있으면 여기까지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신적인 존재, 이름이 없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한 그 훗날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떡이나무 이제 불타는 데 앞에서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난 당신이 히브리 민족, 우리의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을 만났다고 히브리 민족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막 들리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나의 이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어떤 이제 단어를 이제 조금 시적으로 변경해서 표현하는 건데
하야라는 to be라는 동사를 나는 쓰실 때 I am who I am이라는 뜻에서 끌고 온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게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지루하신 분이 있었다면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돼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삶 속에서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엘로힘, 신이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스스로 있는 신이다. 야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죠?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겠죠.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네, 이미 제가 답을 드렸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알고 있는 그가 창세기 1장부터 썼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무리 졸리시다 않아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죠. 야훼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 LORD 그게 바로 야훼를 번역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엘로힘,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과 야훼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름이 모세에게는 확실했던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의 하나님, 뒤로 돌아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그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한 거는 출애굽기 3장 이렇게 그 내용이 처음 나오지만 그의 신학적인 관점과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창세기 1장부터는 바로 야훼 엘로힘. 그 이 표현을 독특하게 신약에 들어서 쓰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있었다라고 한글은 표현하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삼위일체 속으로 제가 이제 그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미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제가 그 전제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걸로 전제하에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신명기 4장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일까 바라보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서운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창조가 그의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존재의 그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께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없어도 그 존재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동윤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비록 스스로 존재하지만 나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보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32절과 35절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의 그가 누구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건 보면 뭐냐? 나의 백성이요, 너희가 나를 알기는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신과 구별되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함께 32절부터 35절에도 제가 너무나도 많은 걸 설명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33절에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으느냐?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보면은 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알기, 그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나타났을 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불길 가운데 해도 너희가 듣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음성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죽이지 않으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란다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우리 큐티를 기억하신다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며 뭐 헬라인이나 유타인이나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 여기 가운데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보이실 거예요. 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나의 음성이 너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하며 나의 영광이 너의 눈에 보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결국에는 35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엘로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친히 나타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애를 쓴다 이거, 애를.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시험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가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그 어떠한 이방 신들과 비교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는 것. 저는 이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냥 같이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떠올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를 써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것은 물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근데 신약이 들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어 내려오셔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직접 몸으로 나타나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배척을 당하며 그의 민족들에게.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보라,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으면 불꽃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리워질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피장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찢으시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관계 속에서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영광 받은 몸에서 영원한 몸, 부활의 몸으로 서서히 변해간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즉 하늘의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시며 애를 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엘로힘, 다른 신들과 다른 그의 장엄함이 풍성하고 그의 위대함이 뛰어나신 엘로힘. 그는 순수로 존재하는 여호와 엘로힘.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성경적인 개념을 제가 이것처럼 성경적인 개념을 얘기해 드리지 않으면 그저 제가 정의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 엘로힘은 복수고 만약에 문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가 단수, 유일하신 하나님과 알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로 써야 돼.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y is 이겠죠. they is 참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헬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 성경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의미와 그 상징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입에 붙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그 영어로 idiom이라고 그러죠. 그 어떠한 표현이 더 이상 그 의미를 잃게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와 정말 그 엘로힘과 여호와 그 내가 그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되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의미는 그 파급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단어의 뼈만 남지 그에 붙어서 살아 움직이던 살과 피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그저 뼈대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살을 붙이기 원합니다. 정말 히브리 민족, 모세가 갓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야훼 엘로힘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근데 적용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을 알기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나를 알았다면은 나의 백성이여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나의 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를 형성하고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엘로힘 그 가운데 나는 야훼다라고 알려주셨다면은 그 후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39절이죠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이젠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의 말씀 40절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분의 누구예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는 것이죠. 그저 명령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 또한 지키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어요. 또 표현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우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이신 건데 그가 어떻게 그를 인도하는지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지 보이셨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관계도 형성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행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 너의 기업으로 취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걸 37절에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 거해서 아, 드디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고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 대신 하나님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내 통치하에서 나의 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구원의 어떤 통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운동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생활했던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과 정말 달라요.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불교에서 어떤 이렇게 가르칩니까? 힌두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심지어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 신은 야훼, 엘로힘. 이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더블 공동체 종강 예배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도 물론 며칠 전에 제가 공동체를 위해 설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준비하면서도 아,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누기 위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는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걸 통해 역사하시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통해서 일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계시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 성전인 여러분들 몸 안에.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3절의 말씀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주 나를 이렇게 끈으로 받들고 있는 이 성령에 보이지 않는 끈을 그냥 풀어지지 않게 붙들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영어 성경을 좀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with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With what? With gentleness, with humility, and with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게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행동 수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면 온전히 겸손하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행동 수칙을 얘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형용사 절로 사용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표현한 이 절은 형용사 절입니다. 즉 다시 말해 뭐냐면 합당한 삶 안에 겸손함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수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삶 안에 따라오는 당연한 요소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래 참은 즉 인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관용. 이게 합당한 삶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포함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오래 참음, 인내,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것. 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인내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게 작심삼일이지 어디 그 평생 갑니까? 아닌가 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반응이 없으니까 갑자기 제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듯이 화평케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정말 나의 계명대로 살으라고 했을 때 단지 율법을 행동 수칙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가운데 나의 온전한 임재함 속에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훑어보고 제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이미 저희 종강 예배 때 계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쉬운 예고 여러분들 많이 동감할 수 있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했다면 여자는 필요 없죠. 만약 반대로 하나님이 여자만 창조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녀가 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남녀가 연합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닌가요? 대부분 의견이 다르고 그럴 때는 참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배우자감을 찾을 때 관심사가 동일하고 대화가 통하는 이성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비슷한 지역의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미래의 커리어가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비전이 동일하고 그는 배우자감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녀가 연합하기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비전은 시즌마다 변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즉 복음을 전하는 거에 마음이 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여러 부수적인 비전을 품고 결혼하면 그 비전이 없어지고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난 비전 때문에 보고 결혼했는데 당신 뭐야? 왜 바뀌었어? 왜 날 힘들게 해? 하나님 실수하셨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더더욱 남녀가 연합하기 힘듭니다. 거기까지는 저에 대한 간증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간증은 뭐냐? 그냥 소소한 그래서 뭐 자녀 훈육이나 아니면은 저 이제 3년이 이번 달에 이제 3살이 되죠. 3살이 되는 저희 아들 현준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매번 싸우는 거예요. 부부 간의 어떤 이렇게 통상화된 교육 가운데 아이가 그걸 받으면 혼란스럽지 않고 잘 따를 텐데 아빠는 다른 소리하고 엄마는 다른 소리하면 아이는 그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는 된다고 하네. 그럴 경우 아이는 어디로 찾아갈까요? 엄마 앞에서는 때렸으면서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보시면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가 원하는 것을 둘 다 같이 마음으로 품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연합이 생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증도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그 가운데 예배가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서로가 사랑의 눈총을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아, 당신 왜 이렇게 예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 보이던 남편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라고 했을 때 가장 최소의 구성단원인 가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을 때 서로 다른 두 명이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사랑 여러분, 엘로힘은 그녀 신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상징과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떠한 신이냐? 바로 여호와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만약에 행여나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와 다투고 집을 뛰쳐나와 그래도 하나님께 와야겠다고 혼자 오셨다면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해달라고. 제 간지가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깊은 포옹하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축복해 줬어요. 오늘 네, 설교 잘하라고. 때문에 제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를 그분 앞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